포토샵 스크립트와 익스텐션을 가지고 파노라마 작업에 필요한 도구 박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이 도구 박스이고요. 이 도구 박스는 익스텐션 패널에서 아이콘을 눌러서 활성화했다가 꺼냈다가 할 수가 있고요. 드래그해서 키워보면 제가 만든 도구들인데요. 이렇게 총 15가지 도구를 만들어서 파노라마 작업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요, 파노라마 작업을 위해서 그리드가 있는 스피어 이미지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스피어 이미지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이렇게 가져온 스크립트 이미지는 에디터로 띄워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은 현재 열려있는 파노라마를 구글 지도에서 GPS 데이터를 검색할 때, 예를 들어서 울산에 있는 대왕당 이렇게 검색하면 울산의 대왕 모습이고요. 위치를 클릭하면 GPS 데이터가 나와서 이 GPS 데이터를 사진에다 입력할 수 있고요. 구글 지도를 여는 도구고요. 이것은 파노그래프 에디터로 미니맵 작업을 할때 미니맵 핫스팟의 크기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에스파스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버튼은 클릭해서 그 에스파스의 크기를 직접 픽셀 단위로 입력해 갖고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밑에 버튼은 일단 버튼을 좀 줄일게요. 줄이고 이 버튼들은 크기를 만들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미니맵을 갖고 와서 미니맵으로 지정을 하는 버튼입니다. 도구입니다. 미니맵으로 지정을 하면 미니맵이 지정이 됐고, 이렇게 지정된 미니맵은 파노그래프 에디터에서 바로 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클릭했을 때이 아이콘의 크기가 흰색 아이콘의 크기가 이 흰색 아이콘의 크기가 저 크기를 지정하는 거는 이미지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0px 라인을 한 2px 정도로 해볼까요? 스파 크기를. 그러면 2px로 설정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다시 에디터를 열어보면 스팟의 크기가 작아졌죠. 이렇게 맵스파의 크기를 숫자로 입력해서 픽셀 단위로 입력해서 직접 크기를 여기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레이어로 바로 지정을 해서 레이어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에디터에서
지정된 내역을 이렇게 갖다가 편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핫스팟으로 이제 지정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이 이미 로고 이미지를 핫스팟으로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지정을 하고, 그러면 핫스팟을 지정했고, 다시 에디터로 열으면 얘는 이제 핫스팟이 된 거죠. 핫스팟으로 지정됐고. 핫스팟으로 지정할 때 쓰는 도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편집기를 여는 도구이고, 요거는 현재 파노라마를 HTML5에서 확인하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한글이 들어있어갖고.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수 있는 HTML5로 웹GL 방식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거는 플래시 비율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고요. 여기에 이제 플래시 비율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현재 판도라마를 개발 비율로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편집할 수 있는 건데, 클릭하면은 여기 보면은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초기화를 시켜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어서 작업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계속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누르면 여기에 있던 내용들이 만약에 저장을 하면, 그러면 이걸 눌러서 이전에 했던 작업을 이어서 작업을 할 때는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수 있는 거고요. 초기화를 시키면은 여기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얘가 초기화가 된다. 초기화가 돼서 새로운 작업을 할때할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 작업, 이 여기에 있는 파라미터 작업들은 매번 작업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거라서 초기화를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파라미터 작업을 텍스트 편집기로 작업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자, 파노라마 이미지를 갖고 와 볼게요. 우측에 또 파노라마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미지는 이제 포토샵으로 편집을 하겠죠. 편집을 다한 다음에 KR판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거 클릭하면 KR판으로 만들 수 있는 건데, 토어형으로 만들기. 현재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아무 KR판에 관련된 파일이 없는데 토어형으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폴더에 현재 파노라마가 열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가 있는 같은 폴더에 KR파노 투어가 생성이 되는 거죠. 포토샵에서 바로 작업을 넘긴 겁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바로 파노라마를 포토샵에서 KR파노 투어 파노라마를 만들 수 있고요. 투어뿐만 아니라 V투어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서 아까는 이제 투어로 만들었는데 단위형으로 만들면 또 단위형으로도 투어형이 아니라 바깥으로 이제 파일들이 나와 있는 단위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현재 열려져 있는 파노라마를 바로바로 KR판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단일형으로. 그리고
다시 일단 만들어진 것들은 다 지우고요. 또 하나 더 만들어 보면 요거를 또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이거는 단독형 플래시 파일 하나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요걸 누르면 얘는 이제 현재 포토샵에 알려져 있는 파노라마 이미지를 CAL 파노의 SWF 단독형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모든 작업을 포토샵에서 다한 다음에 바로 CAL 파노 콘텐츠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단일 파일로 만들어 줬는데 이걸 그냥 카페에 올리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보면 미리 만들어진 스킨으로 단독형 이미지로 만든 거고요. 이 파일은 그냥 바로 그 카페에다 올리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바로 KR 파노 콘텐츠로 바로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뷰어, 그러니까 지금 편집하고 있는 이 파노그래퍼 에디터의 모습을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초기화. 여기 보면 파노그래퍼 에디터에 이걸로 봐도 파노그래퍼 에디터에 핫스팟도 들어있고 레이어도 들어와있고 이렇게 이미지 맵도 들어와있는데 이것을 초기화를 시킬 때이 버튼을 클릭하면 파노그래프 에디터를 초기화 한다 해서 초기화를 누르면 초기화가 됐고요. 다시 한번 띄워보면 에디터를 띄워보면 그러면 맵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핫스팟 다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할때 쓰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다 보면 디자인, 포토샵으로 디자인, 파노라마, 컨텐츠에 관련된 디자인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할 때, 자, 요 버튼은 현재 이미지 그대로 PNG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폴더 안에. 만들어 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를, 어디에 만들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NG 이미지가 나왔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내가 지워버릴 테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거를 누르면 여기에 PNG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이렇게 PNG 파일이 만들어진 거 열어보면, 자, 똑같은 PNG 파일이고요. 얘는 PNG 파일이고, PNG 파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것만 이렇게 투명 영역으로 해서 PNG로 만들어 버리면 보이는 레이어만 투명 영역으로 PNG 이미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이 이미지가 레이어가 보이는 것만 PNG 이미지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PNG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밑에 있는 PNG 이미지는, 이건 뭐냐면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 이름을 갖고 와서, PNG 파일로, 현재 이 파일이 있는 같은 폴더에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지금 팬더만 PNG 파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팬더 레이어만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팬더만 PNG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 지금 팬더라는 그 아이콘이 없었는데, 그렇죠? 이미지가 없었는데, 지금 레이어 이름이 팬더입니다. 팬더. 이 팬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면 팬더 레이어만 별도로 PNG 파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었죠? 자, 이거를 열어보면. 열어보면, 이거를, 포토샵을 열어보면, 이렇게 PNG 파일로, 즉,
팬다 레이어만 별도의 PNG 파일로 만들어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한번 이번에는 이걸 만들어 볼까요? 여기 이거는 핀이거든요. 핀, 요거 핀. 핀. 자, 팬다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팬다를 다시 만들어 보고, 네, 그럼 팬다가 여기에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핀 레이어를 한다. 이름은 판다라고 되죠. 네. 이번엔 레이어를 이제 핀 레이어. 얘가 핀이거든요. 뭐, 네. 이게 핀인데, 이핀 레이어의 레이어 이름이 핀입니다. 핀. 네. 얘를 선택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핀만 꺼지만 해서 PNG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여기 만들어졌죠. 핀. 네. 자, 다시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네, 만들어졌죠. 뜯어서 열어보면 이렇게 핀 레이어만 또 별도의 PNG 파일로 잘라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 노멀, 얘는 노멀 텍스트거든요. 이거 한번 노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또 노멀 만들어 보면 이거 한글이라서 이름이 한글도 되네요. 한글도 한글도 자 이렇게 이거 열어보면 노멀이라는 이미지만 따로 PNG 파일로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그 PNG 파일로 만드는 버튼은 두 개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현재 보이는 레이어를 다 모두 다 합쳐서 통으로 PNG 파일로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재 보여지는 레이어만 선택된 레이어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PNG 파일로 만들어준 거가 있고요. 밑에 거는 선택된 레이어만, 선택된 레이어만, 레이어 중에서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한 레이어만, 선택한 레이어를 바로 그 레이어의 이미지 영역까지만 잘라서 PNG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 포토샵 그 익스텐션하고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얘네들은 다 스크립트를 갖고 만든 겁니다. 포토샵에 원래 스크립트는 어디 있냐면은 파일에 보면은 스크립트는 여기다 다 갖다 놨는데 얘네들을 제가 모두 다 익스텐션을 가지고 여기다가 도구 박스로 아이콘화한 겁니다. 얘 도구 박스들은 나중에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설정으로 가갖고 여기서 뭐더 하고 싶다 그러면. 더해서 여기서 저기 스크립트 파일과 아이콘을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더 추가해서 얼마든지 추가해서 나만의 도구 박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도구 박스는 포토샵의 익스텐션이라는 그런 기능을 갖고 만드는 거고요. 이 도구 박스에 들어있는 각각의 버튼의 기능들은 포토샵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직접 짜서 만든 겁니다. 포토샵 스크립트는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은 C에 그 포토샵이 깔려있는 프리셋의 스크립트 폴더에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포토샵의 자바스크립트와 비슷한 포토샵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그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열어보면, 이거에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짜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포토샵에 추가해서 만들어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버튼들을 다 기능들을 만든 거고요. 그렇게 만든 스크립트들을 포토샵의 프리셋의 스크립트라는 폴더에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일에 스크립트라는 메뉴의 하단으로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크릿 폴더에 갖다 놨을 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고, 이 버튼들은 별도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이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별도로 도구박스를 짜는 또그 시크릿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도구박스를 짠 다음에 그 도구박스 안에다가 내가 만든 시크릿을 아이콘에서 집어넣는 거죠.